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휴림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사실 뭐 무상증자 기대감만으로도 종목들이 막 상한가에 막 쭉쭉 가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무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오늘도 승일, 뭐 한일화학 이런 종목들도 역시 리스트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들 아직 시세를 준 종목들이 좀 더 많긴 한데 저희가 이거를 좀 계속 좀 추가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상증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다 보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림로봇 시간인데 왜 유일로보틱스를 여기다 띄워놨니? 어쨌든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바로 유일로보틱스입니다. 네, 유일로보틱스인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오늘 뭐 유일로보틱스가 조금 가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해가지고 그 외에 로봇주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는데 뭐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봐야 되는지 휴림로봇도 오늘 뭐 거의 시가가 고가 종가가 저가였습니다. 네,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가격대인 3,000원에 종가를 딱 맞춰놨습니다. 제가 뭐 주변에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주식 관련해가지고 지인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휴림로봇에 잠깐 뭔가 조금 조막손들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믿거든요.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. 아 듣는 건 듣죠. 말하니까 사람들이. 근데 뭐 하여튼 뭐 조막손이 좀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근데 뭐 저는 그런 찌라시를 거의 뭐 전혀 제가 뭐 매매를 하거나 저희가 리딩을 하거나 전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얘기만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입는 로봇 입는 로봇의 진화 의료 헬스케어로 확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뭐 아이언맨 로봇 슈트를 연상케 하는 안마 의자 웨어러블 로봇이 진화를 하고 있다. 재활, 의료, 헬스케어에 쓰임새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하는데 삼성전자가 연내 출시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젬스가 있습니다. 뭐 현대, LG, 삼성 다 로봇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. 그리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어제 5시 반에 나왔습니다. 첨단 산업 M&A 웨어러블 로봇 삼성 회심의 카드를 내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이제 상반기에는 8월에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8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. 근데 8월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로봇으로 점 찍은 가운데 올 하반기 로봇 제품 상용화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게 갑자기 뭐예요? 갑자기 하반기 특정 달이 아니라 갑자기 하반기로 좀 약간 좀 추상적인 느낌으로 바뀌었어요. 이게 좀 아쉬운 거죠. 사실 특정 달, 특정 일 이런 게 있어주면 좋은데 실제로 뭐 다른 종목이지만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요. 7월에 승인 심사가 있다라고만 나왔었어요.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. 근데 오늘 기사를 통해서 7월 20일 날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7월 20일까지 7월 20일 전 후로만 기대감을 갖겠죠. 결과가 나와버리면 기대감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젬스 출시도 조금은 좀 디테일한 날짜를 좀 찍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하반기라고 좀 뭉뚱거려서 말한 거 보면은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올 초부터 뭐 M&A 뭐 인공지능, 로봇, 6G, 뭐 전략적 M&A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원래 삼성이 그래요. 삼성이 맨날 좀 뭉뚱그려 말합니다. 제대로 말 안 해. 뭐 이해는 합니다. 뭐 회사의 내부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어쨌든 조금 기간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해졌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휴림로봇은 여전히 똑같습니다. 지금. 왜? 이번 주 내내
요번 주 내내 여기 있었어요. 저번 주에 여기 있었고, 저번 주에 좀 분위기가, 혹시, 라는 기대감을 좀 심게 만들더니만, 갑자기, 한번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, 레벨이.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왔는데, 그래도 다행히 오늘 금요일 날 종가로 3,000원을 그냥 딱 맞춰놓고 끝냈습니다. 네, 3,000원에서 3,100원 사이의 구간은 좀 버텨주는 게 굉장히 좋다. 그렇죠. 슈팅 자체는 이 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, 이번 주는 뭐 특별한 흐름은 별로 없었고, 결국 유야무야 좀 지나간 일주일을 날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주일 동안 시장 대비해서 고생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는 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? 이번 주는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뭐 별거 없네 라고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뭐 저 역시 똑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우리 휴먼로봇이 되기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입니다. 저희가 또 하반기 첫 7월 이벤트 럭키 7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주식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, 계좌가 백화점입니다.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등등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되시고, 나는 그 무상증자 리스트 나도 한번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똑같이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상증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,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